스마트폰도 온갖 세균과 바이러스가 득실된다고 합니다. 화장실 변기보다 세균과 바이러스가 10배 이상 많이 검출되는 세상이 스마트폰. 온통 세균으로 득실됩니다. 보이지 않아 더 두렵습니다. 매일매일 사용하는 컴퓨터 자판에서 변기에 50배에 달하는 세균이 검출됐습니다. 세균을 무서워하는 당신, 오늘도 살균 소독하셨나요? 아파트의 실내 환경을 조사해봤더니 세균은 더 심각합니다. 연평균 26만 마리. 세균과의 전쟁, 그 무섭고도 재미있는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. 청주 사는 김민호 씨. 일주일에 한 번씩 온 집안을 돌며 전쟁을 치릅니다. 적은 보이지 않는 세균. 그래서 더 꼼꼼히 완벽해야 합니다. 무기는 99.9%의 살균율을 자랑하는 분무형 소독기. 아이들 장난감, 책, 학용품 다 소독제로다가 그냥 살균 소독을 하고 있어요. 안에는 액체형 살균제, 이른바 락스마니아. 이걸로 하면 바닥이 아무래도 더 깨끗한 것 같아서. 보약한 냄새쯤은 참을 수 있습니다. 살균 청소는 이 집 집안 관리의 기본이자 정석. 빵! 빵! 잘 가세요. 야. 어느새 아이들도 살균 티슈를 들고 나섰습니다. 민호 씨에게 세균은 질병과 같은 말입니다. 박멸의 대상이죠. 청소만 하는 걸로다가는 뭐 세균과 바이러스가 박멸이 되지 않아요. 그래서 청소하면서 세균과 소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. 살균 제품을 사는데 쓰는 돈이 얼마가 들든 아깝지 않습니다. 거진 한 통이 다 들어가요. 성능 좋은 살균 제품이 가족의 건강을 지켜줄 거라 믿기 때문입니다. 살균 제품을 언제나 구비해 놓는 민호 씨네 집. 보건소 방역센터가 부럽지 않습니다. 내 몸이 세균들이 다 없어지는 것 같고 좋아요. 민호 씨, 몸의 살균은 더 신경 쓰는 사람입니다. 먼저 손, 세균을 옮기는 주범이죠. 그래서 손을 씻을 땐 반드시 살균 비누를 씁니다. 정신없이 바쁠 때는 20번 씻는 것 같고요. 좀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는 30번 씻는 것 같습니다. 또 이렇게 더러워지잖아요, 이거요. 아까 닦은데도 또 이렇게 뽀도독 소리가 나는데도 어딘지 불안해 또 씻는 민호 씨. 이쯤 하면 세균과의 전쟁에서 압승입니다. 아이고, 미안하다. 세균 감염으로 사망자가 발생되는 그런 뉴스를 계속 접하면서 남 일이 아니고 우리 가족에도 닥칠 수 있다.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. 세균들이 우리 얼굴에 이렇게 들어가죠.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? 아파. 아프죠? 이게 뭐야? 세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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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네. 땡기. 당연히 세균이다. 아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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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야. 저희 가족은요, 아파서 입원하는 병원비 드는 것보다는요, 깨끗하게 살균 소독해서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.